테슬라의 블리스팅인 게리 블랙은 투자자의 날에 대해 견해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크게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25,000불 전기차가 양산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10모델의 생산으로서 2천만 대, 2030년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M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2022년 2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비용 절감 목적으로 투자를 축소할 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리해고도 하고 생산 투자를 축소하는 거 보니 GM의 어려운 상황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프리오더가 100만 대가 돌파하여 조만간 200만 대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열성 팬이 엄청납니다. 사이버트럭이 올해 생산되면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양산으로서 딜리버리를 하면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바잉 호도입니다. 엄청난 주식입니다. 테슬라 FSD 11 기존인 것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향상은 전보다 날렵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앞에 대해 진입하고 시각화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FSD 11 이후의 버전은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비에이클인 차는 50% 싸고 더 훨씬 더 자율주행이 되고 마진은 25%에서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 FSD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좋고 페인트는 비싸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진도 좋고 FSD 자동화도 되는 성능의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2월달에 덴마크에서 1,000대 이상 판매되어 가솔린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2위와 3위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500대 이상 팔려 총 600대 팔렸습니다. 그래서 EV 중 판매 1위 가솔린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400대 이상 팔려 EV 1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나 마진이 다른 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기아차는 927불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9,570불 이상 마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한대 파는 거와 테슬라 0.1대 파는 거와 같은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을 비교한 것입니다. 애플은 2007년 연말 기준 애플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2% 차지하였고 노키아는 35%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연말 기준 테슬라 자동차 점유율은 2%이고 도요타 자동차 점유율은 15%입니다. 10년 후에 테슬라는 엄청나게 회사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인베스트데이의 엄청난 테슬라 기술과 일론 머스크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인베스트데이 현상을 보고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혁신은 기존 레거시 자동차보다 5년에서 10년 앞서갈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립 방식과 테슬라 봇을 통해서 24시간 조립하는 것입니다. 어제 테슬라 봇이 테슬라를 봇을 수리하는 그리고 만드는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작년에 테슬라 봇 처음 소개했던 것보다 엄청난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테슬라 자동화 라인에 투입하여 24시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 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테슬라 봇이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 라인에 셀 방식으로 작업 공간 44% 절감, 시간 공간 효율을 30% 향상시키고 대당 원가를 30%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방식인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생산 방식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샌디 문너가 테슬라 주가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 3년 안에 1000불이기 때문에 현재 200불입니다. 5배 이상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데이 샌디 문너가 보고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베일 속에 가려진 25,000부 신차 발표는 기가 메시코 착공식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기가 메시코의 착공은 3개월 안에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테슬라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데이 핵심인 원가절감 50%, 면적의 40%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듈 방식의 조립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차세대 플랫폼 3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기가 멕시코에서 반값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